조금 더 볶아주면 되겠어.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중식집 조그맣게 짬뽕 전문점이라도 하려면 웍 연습하셔서 직접 짬뽕 끓이고 면 볶고 하셔야 돼요. 근데 이 혼자 면을 삶으면서 짬뽕 끓이면서 탕수육까지는 아마 못 하실 거예요. 뭐 조금씩 뭐 한두 그릇씩 나간다면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몰릴 때는 확 몰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체 20명하고 탕수육 3개, 짜장면 3개, 뭐 짬뽕 17그릇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정신 혼이 나가요. 그렇다고 면장을 두기에는 요즘 면장 급여가 대략 한 기본 최소 290에서 300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뭐 일하는 사람도 뭐 250, 그 실장은 한 350 급여를 줘야 되거든요. 그 인건비를 지불을 하고서 이게 장사가 잘 되면 모르겠는데 하루에 한 200 이상 이 매출이 나오면 운영이 되겠지만 하루에 50만원, 40만원 이렇게 팔아서는 절대 운영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혼자 주방을 맡아서 하고 홀서빙 하나, 점심시간, 저녁시간 이렇게 따로 나눠서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면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면까지 하면서는 못한다고 했어요. 이게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면이에요. 면 삶아내고 건지고 물에 씻어서 다시 뜨거운 물에 데쳐서 그게 제일 오래 걸려요. 그러려면 일을 좀 편히 하려면 이 재면 반죽을 받아 쓰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아마 그냥 그 재면기만 하나 사셔가지고 반죽은 다 오니까 그대로 그냥 뽑으시면 돼. 근데 가격이 좀 비싸요. 왜 그러냐면 밀가루 한 포에 지금 재면용이 24,000원 이 정도 해요. 24,000원, 25,000원인데 저 재면을 한 게 한 오늘 제가 사온 가격이 3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만 원 정도 더 비싸죠. 하지만 면장 그 월급 줄 돈이면 저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00원, 6,000원 팔아서 한 50만 원 정도만 팔면 충분히 괜찮아요. 미래 준비하는 셰프들의 선택.